안녕하세요. 저는 나무와 숲을 소재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김홍지입니다. 저는 아버지 숲을 산책하면서 나무 작업에 대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. 조림되어진 숲보다는 야생에서 자란 잡목들의 그 군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나무들의 생명력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서로 어우러져서 공생하고 있는 그 나무 숲을 자주 작업에 이용하곤 합니다. 이 작품은 2017년에 제작한 작품인데요.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야생의 나무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일단 바탕은 슬래시 킬트로 좀 더 거친 땅을 표현했다 그래야 되나? 거친 표현을 했고 그 위에 서로 엉켜져서 자라고 있는 그냥 자연의 섭리대로 자란 나무들을 표현했습니다. 제가 이 작품에 슬래시 킬트를 이용한 거는 그 잡초 같은 느낌? 이 올이 풀리면서 생기는 그 느낌이 잡초 같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.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천을 박아서 이렇게 잘라서 나름대로 제 느낌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. 저는 요즘 나무에 이 노방을 자주 쓰는데요. 이 노방이 얇으면서도 이렇게 서로 나무가 크로스 될 때 그 표현을 하기가 노방만큼 효과적인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주로 요즘 제 숲이나 나무 시리즈에는 노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이 작품은 2017년 봄에 제작한 새벽녘이라는 작품입니다. 새벽 숲에 나갔을 때 그 신선하고 차가운 숲의 느낌과 그리고 달이 지고 해가 뜨는 묘한 광경을 봤을 때 그 경이로움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. 아버지가 대지 위에 커다란 아버지의 숲을 이루셨듯이 저는 제 작품 위에다 커다란 숲을 만들어 저의 영원한 숲을 간직하고 싶습니다. 이 작품은 2016년에 제작한 아침에 서다라는 작품입니다. 아침 숲에 나가서 섰을 때 느껴지는 그 달콤한 공기와 그리고 따뜻한 햇살 그리고 또 그 나뭇잎에서 흔들리는 작은 잎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따뜻한 감정을 작품에 표현했습니다.